며칠 전에 그 뭡니까 그 정인태 교수가 뭐 방송에 뭘 잘못 내보낸 게 있더라고. 그거는 여러분이 동조를 하면 안 돼요. 뭐를 내보냈냐? 언론 보도에 이미 21일 날 대통령 후보 토론을 하는데 4명이 3회에 걸쳐서 확정됐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. 그거를 보도를 내가 그걸 봤어, 누가 보내가지고. 그러니까 그 21일 날, 뭐, 요런 TV 토론 확정은 우리의 잘못된 겁니다. 거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, 이재명, 윤석열, 안철수, 심상정은 기존 TV 토론에 프로테제하고 관계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 맞아, 안 맞아? 나가죠? 안철수도 마찬가지죠? TV 토론에 나가는 자격이 그 사람은 이미 갖춰져 있어. 맞죠? 여론조사 몇 프로 나오는가하고 관계없죠? 그런데 그게 4명은 확정적이고, 그 후보에, 그게 출연하는 게 확정적이다. 이 말은 4명 이외에는 없다는 말이야. 있다는 말이야.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. 4명은 하면 확정됐는데, 나머지 5% 넘는 사람은 추가될 수 있다. 이런 뜻이 들어요. 근데 오늘 4명만 확정됐다. 오늘만으로 바쳐가 하는 거야. 4명만 확정됐다.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야. 우리는 빠져 있다는 거야. 그게 맞는 말입니까? 틀린 말이야. 틀린 말이죠? 4명은 TV 토론회 그날 확정됐다. 이 말이야. 그 말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요? 나머지 5% 붙는 사람이 있을 때는 들어간다. 이 소리야. 근데 거기다 허경영이 5%될 거야. 뭐, 그, 이렇게 말을 할수 있나? 없죠. 오경영이가 그때 프로테이지가 넘으면 들어가는 거고, 안 되면 못 들어오고. 이말 아니야. 그게 생략돼 있는 거야. 알았죠? 몇 월, 며칠 날, 대통령 후보 여론 TV 토론 3번 있는데, 이 4명은 확정 들어간다. 맞아, 맞아. 맞는 말이죠? 그러면 4명은 하면은 나머지 사람 들어갈 여유가 있죠? 그렇다니까. 4명은 확정됐다 이러니까 아니 왜 허경영을 안 들어가냐? 어? 허경영 무슨 뭐 종교 뭐뭐 어쩌냐 이런 말을 해. 그거 잘못됐죠?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문맥을 알고 이야기해야 돼. 마치 내가 빠진 것 마냥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허경영은 뭐 하늘공에서 뭐뭐 이래 있어서 그렇다. 그거 잘못된 겁니다. 맞죠? 거기에 이상한 댓글을 달고 거기 동조하고 이거는 문맥을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야. 거기에는 레벨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올수 있어. 내가 있죠?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죠. 절대 그런데 동조하면 안 돼. 그렇다고 해서 하늘공이 뭐 종교니 뭐 내가 뭐 교주니 이런 소리를 그 사람이 거기다 막 하고 있더라고. 그럼 그게 내 효과가 있나? 오히려 내 표를 떨어뜨리는 거야.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지지자들이 있어. 되겠어요? 우리가 노력 안 하나? 활동해요. 어제는 펜트에 가서 하루 있다 왔지. 오후에 와서 요새 했지만은, 그죠? 아침 5시부터 나갔죠? 광주도 갔죠? 뭐, 안 가는 데가 있나? 그죠? 지금도 줄줄이 밀려 있어요. 다할 만한 데는 해요. 아직 정식 후보는 아니야. 예비 후보야. 응? 2월 15일 날 정식 후보로 뜬다고요. 3월 9일 날 발표가 돼. 선거 기간은 한 20일이야. 맞죠? 그 20일 동안에 TV 토론이 3번이 잡혀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TV 토론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한다고 그러죠? 그러니까 그 기사는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야. 4명은 이미 확정돼. 그러니까 아마 그냥 거기서 뭐 내가 뭘 교를 하니 뭐 그게 말이 되나? 우리가 여기서 예배 보나? 여가 여 법당에 무슨 예불을 합니까? 아니, 우리가 무슨 법당입니까? 교회입니까? 일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종교의 어떤 분란을 우리는 원치 않아. 맞죠? 그 하늘공은 다양한 종교인들이 와 있죠? 그럼 일체 여기서 무슨 뭐 종교 행위를 합니까? 안 합니다. 강의만 해요.